구글, 애플처럼 창의, 혁신, 기술 글로벌 성공 벤처가 아직 한국에선 나오지 않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 30일 합정동 글로벌 창업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오후 6시부터 합정동 글로벌 창업센터에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센터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능가하는 한국형 혁신 기술 창업 인재를 육성해 신규 시장 발굴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글로벌 인큐베이션 센터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기업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창업센터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박홍선 마포구청장, 손혜원 국회의원, 노시청 필룩스 회장, 최진성 SK텔레콤 CTO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개소식을 기념했습니다. 글로벌 창업센터를 통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